독특한 건강 상식을 배워보는 이름하여 건강 OX 퀴즈. 네, 건강 OX 퀴즈.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건강 관련 문제를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O 아니면 X판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문제를 풀어보고요. 최종 남는 분들과 함께 행운의 박 터뜨려보겠습니다. 건강 문제를 내주실 네, 교수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외과에 근무하는 백무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백무준 교수님께 나오셨는데 오늘 어떤 문제 내주시겠어요, 선생님? 대장암에 대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그 대장암에 대한 상식도 좀 배우시고 이거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이렇게 배우시라고 이런 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교수님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는요. 대장암을 저기에 진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 내시경 검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들으셨죠?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시경 검사다. 맞으면 O, 그렇지 않다. X 되겠습니다. 어머, 5초 드립니다. 5, 3, 2, 1, 써! 아, 웬일이 돼요? 외롭다. 한 번만 남고. 아니, 어머니. 아니, 공평리 다 피신 갔는데 혼자 남았어요. 네. 아니 그러면 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시경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단 말씀이죠? 물러갔지. 아니 그냥 갈대를 놓쳐서 서 있는 거요. 그죠? 옮기기 싫으신 거예요? 그냥 자리를? 그래 여기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정답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네. 정답은 뭐래요? 정답은 5입니다. 오! 아유, 우리 어머니! 자, 또. 80세 이채온 우리 어르신 말고, 전원 생존! 네, 어르신,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많은 분들이 생존하기 바라면서, 교수님,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대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자, 대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하면은 오. 그렇지 않다. 액션! 자, 다섯 쓰겠습니다. 오, 자, 3, 2, 1, 스톱! 자, 여기까지. 아. 아니, 정명 어르신까지는 갈 수 그렇죠. 있어. 여기까지 갔고요. 자, 그러면은 네 분은 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네. 나머지 분들은 X. 아니, 대장암은 고기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장암하고 고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아 상관이 없어요. 네. 왠지 대장암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 고기 먹으면 안 되죠. 그럼 여기 왜 왔어? 왜 왔어 이쪽으로? 아, 잘못 알고 왔구나. 그럼 이리 옮기시겠어요? 옮기시겠어? 아니 안 돼. 늦었어. 그냥 밀어서 왔죠. 네네. 아 주민이 이리 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일인가 봐요. 그거죠. 오다 보니까 아닌데요. 그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X. 액션! 네 분 탈락. 네 분 탈락. 네, 네 분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아무리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정상적인 식습관을 잘 유지하시고 이러는 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물론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겠죠.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적당한 양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단백질이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그 뭐가 있죠? 지방. 지방. 아, 세 가지 꼭 필요하죠. 그러면 자, 마지막 네. 문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행운의 방을 터뜨리기를 저희 바라보면서 네. 문제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치핵 등 치질은 대장암 또는 직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들으셨죠? 자, 치핵이나 치질은 대장 또는 직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스톱! 야, 다섯 분이나 오셨어요. 네. 네. 아, 근데 사실 네. 이 지금 문제는 어디 드러내고 네. 누구한테 얘기하기 참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진짜 저
정말 저 피난다고 말도 못 하고. 아이, 그러니까요. 네. 자, 네. 정답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 대장 직장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와! 액션! 아, 다섯 분, 네, 들어가시고, 예. 아유. 어려운 문제를 생존해 주셨어요. 네. 네. 건강 OX 퀴즈를 내주신 백무준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